안녕하세요. 패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고나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이제 상남자라면 한 번쯤은 와, 저 차 멋있다, 코란도. 이 쌍용 차량들이, 이 SUV 차량들이 정말 힘도 좋고 힘이 또 좋은 것도 맞는데 또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뭐 렉스턴이나 이런 코란도나 아직도 진짜로 정말 유행 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 코란도 C 2.0 CVT 4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코란도 C 이 차량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차량에다가 지금 외판 단순 교환조차도 없습니다. 하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진짜 걸릴 거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85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14년식에 10만키로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렴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려고 나와 있고요. 이 차량 제가 앞면부터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가장 좋은 이제 백색의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진주 흰색의 선루프, 이 느낌 그대로 다 살아 있고요. 확실히 이제 라이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릴도 어디 깨진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광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놔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이어가 100%입니다. 타이어 100%면은 중고차 사면서 엄청 잘 샀다고 소문 납니다. 정말로 손가락 지금 보시면 이만큼 들어가죠. 네, 이만큼이 저 지금 이만큼이나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휠도 단순 이제 생활의 흔적은 조금 있지만 휠을 어디다 부딪혔다거나 이런 상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드 리피터도 큼지막하게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 앞에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문콕, 제가 사실 1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뭐 이렇게 봐도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담기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콕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외판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뒷타이어 손가락 이만큼 들어갑니다. 지금 거진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손가락 다 들어가죠. 이만큼 들어가죠. 지금 굉장히 많은 타이어 트레드와 지금 휠도 단순 스크래치는 살짝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와서 트렁크 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 견인고리가 여기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적법입니다. 불법 아니고 적법이기 때문에 검사 맡으실 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그냥 떼면 됩니다. 이거 엄청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엄청 비싸지고 다는 데만 막 30만원 40만원이고 부품값까지 하면은 거진 100만원에 가깝게 되는데, 지금 이거 들어가 있으면 적법이기 때문에 검사 받을 때 떼고 뭐 대리 검사 맡아야 되고 이런 걱정 아예 안 하시고 차 그냥 검사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장점이 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있으니까 뭔가 또 있어 보여요. 뭔가가 뭔가 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언제 한번 또 쓸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트렁크 공간은 지금 옆에 플라스틱 부분 많이 이렇게 해지고 이러는데, 제가 뭐 쌍용차를 타시는 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정말로 상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타다 보니까 많이 다치더라고요. 좀 이제 짐을 이렇게 좀 고스란히 안 놓고 막 때려받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수납함들이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는데 이거는 진짜 거의 그냥 100점짜리입니다. 아예 그냥 생활의 흔적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한 상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밑에 수납 공간, 이제 그물망부터 시작해서 치공구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편하면 떼면 됩니다. 네, 떼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뭐 검사할 때 뭐 불법이 찍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쁜가? 이쁜가요? 너무 좀 이렇게 상남자 차량에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근육질인 사람한테 토끼 머리핀 꽂아놓는 듯한 느낌?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뭐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이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게 또 하나씩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타이어는 그냥 4개 다 100점짜리고요. 휠은 잔순한 스크래치는 살짝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자, 뒷좌석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지금 열선,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여기서 가볍게만 보여주세요. 뭐 보여줄 것도 없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시트 상태 완벽합니다.
가져가셔서 어 뭐야 이거 시트 아 확실히 중고차는 중고차다라는 느낌도 진짜 안 받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고요. 안에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저 여기서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내부에 들어왔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 7km 수는 101,981km고 엔진 경고등이나 RPM 부조 현상이나 이런 거 일절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운전석부터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는 오토 윈도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 와이퍼 역시나 당연히 작동 잘 됩니다. 핸즈프리 기능 전화받고 블루투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뒤로 보여주시면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고속도로나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후방 카메라도 역시나 작동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라디오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도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와서 공조기 테스트를 지금 에어컨이 지금 거진 강하게 틀어져 있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진짜 에어컨을 좀 미리 좀 틀어놨습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 너무 시원해서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네요. 오늘 정말 날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되죠.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이나요? 야 진짜 오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그랜저 찍었을 때 말씀드렸죠.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는 차 열심히 찾아서 좋은 차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기어봉 여기 끝에 보면 약간의 해짐 현상은 조금은 있습니다. 약간 해짐 현상은 있는데 사실 뭐 그냥 보여지기 뿐만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미션 상태가 중요한데 야 미션 상태가 진짜 완벽합니다. 미션 상태 크게 튀기는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미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 깊고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망의 위에 보시면 이제 선루프. 야 정말 이 가격에 선루프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루프 개방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다시 닫을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선루프 굉장히 잘 닫히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담배빵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크게 없고요. 차량 상태에 이 정도 옵션이면 스타트 버튼, 선루프,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열선까지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이 매물이 이 정도 연식에 키로수 굉장히 짧은데 가격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시고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올까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이 엔진 소리는 굉장히 정숙하고요. 본네트 닫으니까 뭐 더 안 들릴 정도로 당연한 얘기지만 네 굉장히 소음이 적습니다. 경유에 특유한 소음은 있겠지만은 그거 경유 차량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정숙한 편이고 엔진 경고등 안 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옵션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4륜 차량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고요. 어떤 날씨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량 고작 850만원입니다. 850만원에 가져가셔서 10년, 15년까지도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외판 돌면서 하나 놓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죠. 있는 그대로. 이쪽 휀다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 작은 콕이 있는데 지금 이게 도색이 벗겨진 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뭐 저런 거 덴트로 피는 거 한 3만원이면 되나요? 3만원 한 5만원 이내로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중고다 보니까 돈을 쓰면 그만큼 차가격이 올라갑니다. 850만원 더 이상 돈 쓰지 않고 이대로 상품화 완료된 바퀴 4개 다 새거인 중고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신 분은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하나 둘 셋 딱 항상 아까도 안에서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땀이 진짜 너무 많이 나고 지금 너무 덥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분들이 좋은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3만 5천이 넘어가시는 구독자분들이 모두 좋은 차량 받으시는 날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한번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 구나무 팀장이었습니다. 필승